계속 퍼가냥라 쪽으로 빌 토마스 죽었어요. 팀이 되지 못합니다. 바구상이 지금 딱 노리고 있었는데 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바구상 선수 300포인트 마수골이 정말 힘드네요. 네. 들어가요! 박우상! 지금은 조민호가 될지 아니면 박우상이 팀이 될지 일단은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자, 조민호 선수의 슈팅이 정말 좋았어요. 네. 보시죠. 자, 이 상황인데요. 자, 조율을 하는 것처럼 보면서 자, 파이볼 정확하게 봤거든요. 조민호의 골이네요. 조민호가 골을 만듭니다. 박우상 선수 축하합니다. 읽어드릴까요? 드디어 300포인트. 아마 이 드디어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상 개인 통산 아시아리그 3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막힌 혈이 이제 뚫렸으니까 이제 질주해야죠. 저희 온더스포츠 박힘찬 PD의 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안양할라가 어제 경기 아쉬운 패배를 딛고 오늘 경기에는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승리도 승리지만 아시아리그에서 의미 있는 답보를 만든 박우상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상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더불어서 아시아리그 드디어 300포인트 축하드립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먼저 팀이 승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300포인트를 제가 오래 기다렸거든요. 원래 재작년 시즌에 제 생각에 재작년 시즌에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부상이 좀 많아가지고 좀 뭐 힘들어 좀 늦게 한 금이 있지만 그래도 되게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300포인트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아무래도 좀 오늘 경기 오기 전까지 299포인트에서 좀 오래 걸렸잖아요. 네네. 의식을 좀 많이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플레이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면 뭐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오늘 할 수 승리하고 300포인트 했어서 기분 좋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계산해 보니까 네. 9월 29일 날 그 하이원전에서 포인트 기록하고 네. 64일 걸렸더라고요. 네, 네. 아마 저희 박힘찬 PD도 네. 자막 준비하고 나오면 쓰려고 계속 기다리는데 드디어 오늘 나와서 아무튼 네. 박진환 PD도 그렇고 저도 오늘 기쁘고 박은성 선수도 상당히 기쁠 것 같습니다. 300포인트 기록이 되면서 여러 경기들 아시아리그 박은성 선수가 해온 추억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가장 아시아리그 전체 시즌을 봤을 때 박은성 선수의 가장 기억나는 포인트 혹은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제가 처음 입단하고 이게 챔피언이 됐을 때 크레인지 가가지고 또 쿠시로 가가지고 챔피언스 때 그때 골 넣었던 게 기억이 남고요. 저희가 2-0으로 4-2로 지고 있었는데 골에서 한 골 넣고 한 골 넣고 해서 마지막에 이겼던 게 참 기억이 남습니다. 네. 안양할라가 올 시즌 정말 유례 없는 이 아시아리그 춘추 전국 시대 속에서 그래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건 좀 사실일 것 같아요. 팀 분위기 전체적으로 우리 1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 좀 주고받나요? 먼저 선수들이 불안해하지 않고요. 먼저 뭐에 시합마다 준비 열심히 하고 그러다면 저희 성적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뭐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메이트들 3라인에서 박우상 선수 현재 뛰고 있는데 같이 라인메이트들과의 어떤 호흡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3라인이지만 상당히 뭐 경쟁력 있고 다른 라인에 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라인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보다 어느 팀 어느 선수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그 선수들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또 하이원전 데뷔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네.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다 이길 줄 알고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안양하는 선수들도 그렇게 임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경기에 대한 각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두 경기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저희가 또 방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일은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다시 재정비 들어가가지고 하이원전에 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이원 전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승리 그리고 또 멋진 플레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우상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